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플러그인이죠. 플렉소스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의 스페이스 이런 걸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렉소스는 다양한 도트와 라인과 트라이앵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노이즈로 흩어져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요. 자, 기본 옵션 설명해 보겠습니다. 뉴컴프 1920-1080 듀레이션은 300 정도로 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듭니다. 컨트롤 Y. 1920-1080 검정 배경으로 만들게요. 자, 효과 불러줍니다. 이펙트 메뉴에 로우 화이트 플렉소스. 그러면 이펙트가 쭉 뜨면서 패널이 함께 옆에 같이 뜨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진행됐나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령을 예전에 플렉소스 2.0 버전만 해도 여기서 명령들이 다 오글오글 있었어요. 그런데 3.0 버전에서는 여기에 큰 패널에서 무엇인가를 불러주는 기능을 해요. 자, 일단 Add Geometry를 눌러 보십시오. Add Geometry. 우리는 기본적인 프리미티브에서 뭔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레이어에서 가져오겠다, 패스에서 가져오겠다, 3D 오브제에서 형태를 가져오겠다. 이게 지금 지오메트리, 어디로부터 입자가 나올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프리미티브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프리미티브. 그러면 뭐가 하나 척 하고 생성이 됐어요. 왜냐? 프리미티브가 지금 큐브로부터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현재 큐브를 펼쳐보게 되면 큐브가 X로 10개, Y로 10개, Z로 10개짜리를 위드스 100, 하이트 100, 뎁스로도 아니, 500에 500, 500. 얘는 500에 500에 이 깊이로도 500이 되는 상자 모양 큐브에서 X축으로 도트 10개, 이렇게 Y축으로 도트 10개, 뎁스, 깊이로도 10개.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0 곱하기 10개 해서 1000개의 도트가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큐브의 위드스를 1920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요 옆으로 쫙 벌어지는 거 보이죠? 하이트도 우리가 1920, 1080이니까 1080 하면 얘가 이리로도 쫙 벌어졌네요. 자, 큐브에서 도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플렉서스는 여기에 불러져 있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사이즈가 지금 2로 되어 있네요. 지금 얘가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먼저 도트를 좀 불러본 겁니다. 색상은 여기 흰색이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번엔 효과를 넣어볼게요. Add Effector 누릅니다. Add Effector. 들어왔습니까? 이 중에 노이즈의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노이즈. 그랬더니 노이즈 이펙터라고 이쪽으로 뜨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버텍스, 이런 버텍스에 포지션의 노이즈를 줄 겁니다. 노이즈의 앰플리튜드, 이 양을 올려볼까요? 짜잔. 아, 도트들이 흩어지는 거 보입니까? 네, 이게 지금 노이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입자들이 쫙 흩어진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애드 렌더러 가봅시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라인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애드 렌더러를 펼쳐서 라인 그랬더니 아,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라인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 라인에 대한 옵션이 바로 여기예요. 플렉서스 라인 렌더러 하고 만들어졌죠? 자, 이거 보니까 버텍스로부터 나는 맥시멈 넘버 10개 정도를 하겠다. 맥시멈 디스턴스, 거리 값이에요. 이 거리 값이 좁혀지게 되면은 어때요? 라인이 좀 줄어들죠? 거리 값이 멀어지게 되면 내가 이 거리 값 안에 버텍스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라인을 생성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라인들이 이렇게 생성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네. 자, 그 생성된 라인을, 자, 보이세요? 이 생성된 라인의 오퍼시티, 거리값에 따른
투명도. 얘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멀어지게 되면 점점 투명해진다는 얘기죠. 이런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투명해지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보기에 프리셋을 이렇게 누르면 그거마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맞습니까? 네, 라인 티크니스 한번 펼쳐봅시다. 라인의 두께입니다.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라인의 두께 변화줄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두께를 한2 정도 줄게요. 자, 티크니스 디스턴스, 거리값에 따라서 티크니스 두께도 달라지겠다. 풀로 채워지는 부분을 이것도 이렇게 나는 거리값에 따라서 두께도 조금씩 달라질게요 하면은 어때요? 약간 깊이감이 생기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현재 라인은 포인트로부터 스케일을 가져오겠다. 결국 이 포인트로부터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포인트도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포인트에 대한 옵션입니다. 요거는 사이즈. 버텍스로부터 스케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버텍스로부터 컬러도 가져오겠다. 그리고 투명도도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버텍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맨 처음에 프리미티브. 즉, 프리미티브에 만들었던 여기. 여기로부터 색상을, 그리고 투명도도 여기로부터 가져오겠다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제일 위에 있는 컬러를 펼쳐서 다른 컬러를 선택한다면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자면 노이즈에 대한 값을 노이즈 디테일 한번 펼쳐봅시다. 노이즈 디테일을 펼쳐서 노이즈 X 스케일. 오, X축으로 스케일이 변하는데요. Y 스케일. Y축으로도 변하네요. Z 스케일. 좀씩 변하네요. 노이즈 X 옵셋. Y 옵셋. 에볼루션. 에볼루션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 얘네들이 싹 움직이는 그런 모션을 여기 노이즈 에볼루 우리가 스톱워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애니메이션으로 연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볼루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연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좋아요. 이어서 좀더 합시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는 버텍스로부터 컬러를 가져오고 투명도를 가져오지만 라인은 버텍스로부터 가져오겠다는 체크를 끊어볼게요. 자,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포인트의 색상은 버텍스로부터 가져왔지만 라인의 색상은 이 흰색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옵션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다시 끊었던 건 다시 켜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Add 렌더러를 펼치고 페이스. Add 렌더러의 페이스. 자, 선택해 볼까요?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래시스 페이스트 렌더러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자, 디스턴스 값을 조금 올려 봅시다. 디스턴스가 적었기 때문에 면이 생성이 덜 됐어요. 자, 어때요? 얘가 삼각형,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로 페이스가 연동되는 거 보입니까? 아, 제가 아까 노이즈를 막 스케일을 움직였더니 삼각형이 예쁘게가 안 됐네요. 자, 노이즈로 가서 저 위로 가볼게요. 작업을 하다가, 초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노이즈 여기 와서 요 옆에 리셋을 누릅니다. 그러면 노이즈가 리셋돼요. 리셋했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노이즈 앰플리튜드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노이즈가 생성이 되고 그 사이로 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페이스 이렇게 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초기화시키고 싶으면 리셋을 눌러 주십시오. 자, 우리 애니메이션 잠깐 한번 줘볼까요? 노이즈로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시작 위치에 가서 플러스스 노이즈 이펙터를 앰플리튜드로 애니메이션 줘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에
자, 노이즈 디테일을 펼쳐서 하는 겁니다. 노이즈 에볼루션 스위치. 그리고 타임바를 끝으로 가서 에볼루션은 한 바퀴만 줘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노이즈 한 바퀴 너무 강하군요. 자, 끝에 가서 한요 정도 30도 정도만 줘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 만들어지겠습니까? 잘 됐죠? 그죠? 네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애드 렌더러에서 우리는 이번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페이스트보다 조금 더 강한 삼각형이 더 만들어집니까? 트라이앵글. 자, 트라이앵귤레이션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펼치면 여러분들이 여기 패널에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 보여지고 있고요. 선생님, 이게 너무 많아서 난 도대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어디서 찾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쿡 찍어보세요. 그러면 트라이앵귤레이션만 찾아갑니다. 너무 좋죠? 이런 건 손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로부터 디스턴스 얼마나 떨어져 있는 근처로 우리는 니얼리스트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디스턴스 값이 올라지면 트라이앵글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뭔지 되겠습니까? 네. 또한 버텍스의 개수가 올라가져도 트라이앵글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잘 정리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여기 니얼리스트 트라이앵글을 아우터 서페이스라고 해주게 되면 얘는 저쪽 바깥쪽으로 더 많은 전체로 어우러지니까 디스턴스가 더 많이 커져야 돼요. 자, 이번에는 메쉬 트라이앵글. 그랬더니 이번엔 또 너무 메쉬라. 얘는 값이 좀 작게 표현돼야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여러분이 어떤 옵션들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아요. 다시 니얼리스트 트라이앵글로 적당한 디스턴스와 적당한 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Get Color from Vertex 체크를 풀게 되면 트라이앵글만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뭔지 될까요? 자, Opacity Distance도 얘가 거리값에 따른 투명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점점 투명해지겠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값에 있고 뭐 조금 멀어지는 거리값은 투명도가 낮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체를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십시오. 그럼 어때요? 전체 옵션이 다시 또다 보여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애드 렌더러 더 보겠습니다. 빔. 빔은요, 라인이 좀더 선명한 라인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막빔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입니까? 자, 이렇게 펼쳐볼게요. 오브젝트 Z축으로 빔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노이즈에서 움직여지니까 빔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이때 나는 엔드의 조인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얘가 조금 더 빔이 강해지는 이렇게 엔드와 엔드를 연결하겠다는 얘기고요. 빔은요, 스타트와 엔드의 두께를 만들 수 있어요. 티크니스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빔이 들어가니까 너무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자, 빔을 요거 이렇게 보이죠? 이름을 쿡 찍은 다음에 얘를 여기 이펙트를 꺼도 되고요. FX를 이름을 쿡 찍은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그거 하나 효과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다양한 렌더러, 요 렌더러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애드 이펙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애드 이펙터에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얘를 쫙 분산시켜주는, 지저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스페셜 필드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스페셜 필드 효과들은 저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노이즈 밑에 스페셜 필드.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 봤더니만 우리는 중심이 현재 솔리드레이의 중앙에 있고요. 포지션의 위치가 버텍스에 맞춰서 맞춰지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필드 레이디우스 값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와우.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왜 파티클 할 때도 필드 얘를 갖다가 레이디우스 값에 강도, 스트렝스 값을 올려가지고 얘를 팡 터지게 했던 거 기억나죠? 키프레임 만들어서 얘를 여기서부터 팡 터지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팡.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스페셜 필드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효과만 오프 시켜놔 볼게요. 자, 이어서 애드 이펙터 펼쳐서 이번에는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 찾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컨테이너의 모양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피어, 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테이너는 잡아주겠다라는 거니까 구 모양으로 얘네들이 확 잡혔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스페셜 레이디우스 값이 커진다면, 자, 보세요. 얘가 얘 둥그렇게 얘네들을 컨테인 잡아줬잖아요. 구 모양으로 레이디우스, 지정된 레이디우스로 잡아준 거예요. 어때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럼 얘가 컨테이너 잡힌 상태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아까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우리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노이즈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모양이 구성이 됐네요. 어렵지 않죠? 할 만하죠? 좋습니다. 자, 우리 컨테이너도 잠깐 효과만 오프 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오프 시켜 놨습니다. 자, 이번엔 Add 이펙터에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 와 보십시오. 트랜스폼 왔습니까? 자, 여기서 사실은 저 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큐브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트랜스폼이 있어요. 이 큐브의 트랜스폼에서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이 있어요. 제일 위로 가보세요. 얘가 XY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 Z 값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X로 로테이션 해보세요. X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거 보이죠? 맞나요? Y로 로테이션 하면 얘가 이렇게 Y로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하고 있습니다, 제가. Z로 로테이션 하면 이게 Z가 로테이션이죠? 컨트롤 Z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랜스폼에서 한번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폼에 와서 똑같은 게또 있죠. X로 로테이션, 오, 같은 결과네요. 트랜스폼을 우리가 한번 했던 걸또줄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얘는 트랜스레이트.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아, X로도 포지션이 변하는 로테이션, X, Y, Z의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X, Y, Z의 포지션까지, 스케일까지 좀더 변화를 줄수 있고요. 자, 스케일이 유니폼 스케일이니까 X, Y, Z가 동시에 되는데, 언유니폼. 이 체크를 풀게 되면 X 따로, Y 따로, Z 따로. 즉, 독립적으로 조금 더 만지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물 흐르듯이 X축에서 얘를 흐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좀 손쉽게 플러스 트랜스폼 펼쳐서 X 트랜스레이트를 이렇게 옆으로 줘도 되고 나는 센터 값의 중심 위치가 움직여져서도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저 위에 갔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센터 값의 중심 위치가 움직여져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값을 한번 트랜스폼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애드 이펙트 펼쳐봅시다. 자, 컬러 맵. 컬러 맵 들어왔습니까? 네. 컬러 맵은요. 컬러를 여기다가 입혀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솔리드 레이어 여기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컬러라고 만듭시다.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었나요? 만든 솔리드 레이어를 이펙트, 컬러 콜렉션, 아니죠, 아니죠. 제너레이트, 포칼라 그레디언트.
네 개의 칼라를 여기다가 솔리드 레이어에 넣어볼게요. 이펙트, 제너레이트, 포칼라, 그레디언트 넣었습니까? 자, 이 컬러를 좀 밑에다 내려놓고요.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즈, 무브, 리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속성을 여기 남겨놓겠다는 얘기고, 무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새로 만든 컴프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속성이 남아있지 않고 프리컴포즈 한 예를 더블 클릭했을 때 그 안에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속성이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컴프에서 우리 플랫서스 줬던 솔리드 레이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컬러 컴프는 눈을 끌게요. 눈을 끌게요. 프리컴포즈 주세요. 무브 주세요. 무브. 자, 플랫소스 선택했습니까? 자, 얘를 여기 Add Effector 펼쳐서 컬러 맵, 컬러로 맵을 입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컬러 맵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컬러 맵, 컬러 맵 여기 왔죠? 네, 여기에서 나는 컬러 맵의 레이어를 선택해라.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컴프. 와우, 어때요? 얘가 내가 만들었던 컬러가 여기에 입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안 입혀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여기 트라이앵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텍스로부터 컬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컬러를 가져올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트라이앵귤레이션의 요것도 버텍스로부터 컬러를 가져올게요 라고 한다면 전체 컬러가 우리가 포컬러 그레디언트 해준 얘네 컬러가 여기에 입혀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소리 하나 넣을게요. 소리.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사운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저는 그냥 해피한 음악을 하나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하나 가져왔고요. 소리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사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플랫소스 레이어에 사운드 효과 줘볼게요. 자, 애드 지오멧 아니죠? 애드 이펙터에 효과에 사운드 이펙터. 자, 그리고 사운드 이펙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컬러 맵을 두 개를 넣었었나 봐요. 자, 사운드 이펙터에 왔을 때 사운드 레이어 펼쳐줍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자, 어때요? 소리에 맞춰서 얘가 빰빰 거기에 맞춰서 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대표가 되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뭐 에드 지오메트리에 있는 OBJ에 가져오는 거라든가 패스로 가져오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